청년 기본소득이요? 전 신청 안 해요. 기초생활 지원급여가 줄어든대요. 급여가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하고. 용인시 청년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라도 걱정 말고 신청하세요.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 이전 소득에 합산돼 급여가 삭감될까 하는 우려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용인시의회에서 제도를 개선한 겁니다. 수급자인 청년에 한해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2019년부터 소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신청하는 게 이득! 조례의 개정으로 청년기본소득이 더 절실한 청년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업그레이드 되었네요.